아까 싱크 안 했죠? 녹화 시작하고는 안한것 같아서. 자, 계획은 이제 여기 하늘부터 그릴 거예요. 하늘 사진은 그 단톡방에 있는 그 자료입니다. 단톡방에 있는 자료로 할 거고, 어디 있나? 지난주에 그리던 거. 아, 여기 있군요. 아, 얘가 요 날이 조금 흐릿한 어떤 그런 날이어서 색깔이 조금 약해요. 근데 저는 선생님은 쨍한 날씨에 파란 하늘로 그릴 계획입니다. 아주 날씨가 맑다고 가정하에 파란 하늘. 그리고 지난주에 어저께 저 갔을 때그 화단에 꽃이 다 폈더라고요. 장미하고 보라색 꽃인데 그꽃 이름 잘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거기 지나가는데 향수 뿌리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무슨 향기가 나지? 꽃 향기가 그 작은 시골 골목길에 이렇게 퍼지는 거에서 좋다. 그래서 이따 사진 찍는 거 있는데 수업 끝나기 전에 한번 보여줄게요. 자, 선생님이 채색하는 방법은 습윤법입니다. 습윤법. 습윤법이 뭐냐면 종이를 좀 미리 적셔놓고 그 위에다가 물감을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은은하게 자연스럽게 번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물을 먼저 일정하게 위에다 발라놓을 거고요. 대기실 꺼내야겠다. 또 나갔다 들어올 경우에 여러분 바로 그냥 들어와 주면 됩니다. 대기실 어디 있죠? 대기실을 비활성화했어요. 그래서 자기 작업하느라고 잠깐 나갔다가 일단 끝나기 전에 우리 평가하기 전에만 들어와 주면 됩니다. 그때 막 DM 선생님 보낼게요. 그리고 이제 스케치 필요한 학생들은 스케치 진행해 주고요. 오늘 주제 여행지 스케치입니다. 지난주에 스케치, 오늘은 채색. 그걸 진행해 주면 되고, 다음 주 대면 수업 때 우리 실제 그림을 보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그림을 꼭 갖고 와 줘야 돼요. 작업했나요? 스케치 실습했어요? 물어보는데 집에 있는데요. 그러면 슬퍼져요. 습윤법. 미리 종이를 적시고 채색하는 그런 방법을 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채색할 색도 미리 정하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이 짜놓은 색깔들이 울트라마린, 세루리안 블루, 그리고 바이올렛, 뉴트럴 틴트입니다. 여기 색깔은. 푸른색은 12색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선택할 게 많지가 않아요. 여기 물 없지. 여기에 물이 있어도 편리할 것 같아요. 물 짜놔야겠다. 어차피 물통도 있고. 물을 떠서. 물또 튀었네. 이거면 여기 하나 다 들어갈 것 같은데. 오. 딱반 차는군요. 반. 딱 반의 물이 나옵니다. 여기에. 딱 그렇게 맞춰서 만들었구나. 가격만 아니면 참 이거. 많이 선생님이 추천하겠는데 가격 때문에 추천을 못 하겠어요. 이렇게 비싼 거를. 자, 이게 세루리안 블루입니다. 하늘 채색할 때 선생님이 애용하는 색깔이에요. 세루리안 블루. 선생님 하늘은 다 세루리안 블루예요. 그리고 이제 오페라라든가 이런 거 살짝 섞어가면서 느낌을 주고 있죠. 이렇게 하면 또 이게 쓰기가 불편하군요. 어떻게든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하늘에다가 물을 발라주세요. 선생님이 하는 방법이에요. 꼭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고요. 하늘에다가 물을 바르고 있습니다. 이붓 옆에 물이 채워 들어가 주는군요. 이 붓은 잘못 골랐다. 이 붓. 산건 아니고요. 무슨 공예 뭐 하는 잔뜩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안 쓰지? 버리려고 그러나 했더니 버릴 만한 이유가 있었네. 자, 이렇게 물을 발라주고 하늘색 아까 만들었던 거 그걸 이용해서 그냥 막 칠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좀 구름의 느낌을 어느 정도 지금 이렇게 연상을 하면서 칠하면 좋아요. 그리고 물을 발라놨기 때문에 붓자국이 안 납니다. 나더라도 자연스럽게 그냥 퍼져나갔게만 하면 돼요. 그리고 다 칠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남겨놔요. 그럼 그 부분이 자연스럽게 구름의 역할을 해줍니다. 여기 물통을 두개 쓰니까 이게 불편하구나. 자연스럽게 지가 알아서 번져 나가니까 이렇게 줍니다. 아이고, 이 물통 불안해서 책상 위에서 어디 하겠나 이거.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우연의 효과예요. 하늘은 약간
실제는 실제 구름처럼 보이게끔 그리고 싶은데요. 물론 그래도 됩니다. 자, 요 스모커 사용하는 요 붓의 장점. 붓끝은 진하게 나오지만 붓 옆에 쪽으로 몸통 쪽으로 쓰면은 아주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하늘이 만들어졌고요. 선생님, 저는 좀 제가 원하는 하늘은 조각 구름도 있고 토끼 구름, 뭐 아기 구름 이렇게 떠나가는 거 좋아요. 휴지를 이용해 주세요. 휴지를 좀 알아서 내가 만들고 싶은 구름 모양으로 이렇게 휴지로 그려나가도 됩니다. 조각 구름들, 본인이 그리고 싶은 조각 구름들. 그러면 그 휴지에 구겨진 면을 이용이 돼서 그냥 자연스러운 또 구름이 나요. 원래 그 자연 구름, 뭐 정해진 모양이 있겠어요? 우리 평상시에 봐왔던 그런 구름의 모습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좀 맑고 쨍한 느낌으로 한다면 뭔가 조금 흐릿한 구름이 된 느낌도 있긴 살짝 보이네. 그리고 이제 혹시 또 빼먹은 데 있으면 좀 다듬어 주면 되고요. 이렇습니다. 하늘 묘사. 색감은 그때그때 본인이 좋아하는 색을 쓰는 거예요. 선생님은 세르리안블루 썼지만은 그 지난주에 그랬던 고네포구에는 오페라를 살짝 썼죠. 핑크색. 이물 뺄래요. 이게 불안해서 엎 죽을 것 같아. 그럼 이쪽 물이 너무 많아지는데. 자, 야외에서 이렇게 들고 갈 때는 괜찮겠지만 이게 지금 누울 때마다 이렇게 흔들려서 엎 죽을 것 같아요. 조명을 하나를 더 넣을까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색이 보이려나? 예. 별 차이가 없군요. 지금 녹화 중이죠? 어차피 뭘 건드렸어. 예. 카메라를 건드려버렸어요. 한번 건드렸더니 원래 제자리에, 됐다. 자, 그렇게 해서 되면 지금 요 위쪽은 쭈글쭈글해져서 종이가 울었습니다. 근데 지금 테이핑을 해놨잖아요. 이게 마르면서 펴져요. 펴질 거예요. 펴질 거라고 믿고 싶어요. 네. 자, 그렇게 해서 하늘 묘사는 됐습니다. 되게 간단하지 않나요? 그럼 이제 나무도 있고 뭐그 기타 바닥도 있고 이런 부분들도 같은 기법이에요. 같은 방법으로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을 한번, 이게 시골 바닥이면 왜 흙바닥이고 그럴 것 같잖아요. 선생님이 다녀온 제주도 애월 요 바닥은 전부 다 아스팔트로 다 포장이 돼 있어요. 동네마다. 뭐 이제 흙바닥이고 막좀 불편하겠죠. 사는데. 근데 이게 아마 다 개선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아주 오지 산골짜기 가지 않는 이상 요즘은 바닥은 다 이렇다는 거. 자, 똑같습니다. 이렇게 물칠을 하고요. 바닥을 전 선생님 주로 쓰는 색깔이 요 뉴트럴 틴트예요. 그래서 이걸 여기다 자른 거죠. 이게 하늘이었지? 여기다 쓰겠습니다. 색깔 살짝 넣고 바이올렛 조금 섞고 그러면 살짝 아스팔트 색깔이 나와요. 선생님이 생각하는 아스팔트 색깔이 나오더라고요. 이걸 가지고 또 역시 바닥 하늘 칠하듯이 쭉쭉 칠해줍니다. 조금 진하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휴지로 닦아내주면 돼요. 너무 물이 흥건한가요? 이런 작업은 크게 실패는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닦아주면 돼요. 근데 물을 너무 많이 쓰면 마르는 오래 걸리잖아요. 자, 이거 살짝 물기 많은 데만 좀 닦아주고. 저희 붓 이용해서 풀어줍니다. 뭐 바닥이 뭐 무슨 묘사가 있겠어요? 우둘투둘한 그렇게 우둘투둘한 바닥은 아니지만 그래도 붓터치가 자연스럽게 나오게끔 해줍니다. 근데 좀 심심하죠? 좀 뭔가 좀 기대를 했는데 너무 심심해. 그래서 선생님이 추천하는 방법 물튀기기를 할 겁니다. 근데 물튀기기 할때 무서워요. 잘못 딴데 튈까봐. 아침이라 목이 좀 잠겨 있어요. 휴지를 이용을 해서 여기는 안 튀겼으면 좋겠어요 하는 부분들을 가려줍니다. 여기는 안 튀었으면 좋겠어. 여기도 안 튀겼으면 좋겠고, 여기도 안 튀겼으면 좋겠고.
응? 물론 이제 저는 한 방울 튀겨 한두 방울 튀긴다고 해서 문제 되는 거 아닌데 무섭잖아요. 이렇게 해서 바닥에다 물튀기기 뉴트럴 틴트자 조금 더 사용해서 물이 좀 많이 있어도 됩니다. 붓을 이렇게 손으로 튀기면 되는데 아, 그럼 손 더러워지잖아. 그래서 사용하는 게 이겁니다. 엄청나게 진하게 튀겨지는 것 같아도 마르면 약해져요. 라고 얘기했는데 조금 불안스러운 애들이 몇개 있어요. 어? 그런 애들은 휴지로 빨아내줍니다. 이렇게 빨아내죠. 이렇게 빨아내줘요. 그래서 아무리 깨끗한 아스팔트라도 작은 돌멩이라도 하나 굴러다닐 거 아니에요. 그런 느낌을 조금 써보는 겁니다. 좀 자연스러워졌죠? 자, 그리고 색깔도 꼭이 검은 돌만 돌아다닐 때 것이냐? 아니, 좀 밝은 돌도 좀 돌아다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건 오렌지입니다. 오렌지에 옐로우. 물 너무 많이 쓰지 말자. 이 붓의 단점은 살짝 털이 좀 빠진다는 거죠. 모서리 쪽에다가 몇개좀 톡톡톡 튀겨놔서 색깔을 아 이런 색깔도 있구나. 물기가 적으면 이렇게 작은 점들이 찍혀요. 이런 점도 있겠고 물이 점점 많아졌네. 그리고 어디는 이파리 나뭇잎들이 좀 흩날리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린 포먼트 그린입니다. 연두색. 그렇죠. 여기는 이런데 탁탁. 자, 이 정도만. 너무 과하면은 이런 그림을 다 튀겨놨지. 그런 걸볼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 필드박스의 단점이 이렇게 색이 착색이 돼요. 착색이 됩니다. 문자가 왔나요? 여러분들 뭐 의견 같은 거 보내거나 질문 문자로 보내줘도 됩니다. 질문이 아니었군요. 선생님이 작업하면서 채팅창, 여러분들 화면창, 핸드폰 이걸 동시에 보기가 살짝 힘들어요. 그리고 지금은 또 이게 잘 녹화가 잘 되고 있나, 막 비디오까지 확인하면서 작업을 해야 돼서 조금 심란한 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중하지 못하고 되게 어수선한 느낌이 있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자,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조금 거슬리는 애들은 좀 닦아주고. 그리고 아좀좀 이런 좀 정확한 점이 있었으면 하는데 라는데 안 나왔다 그러면은 직접 찍어줘요. 이렇게 찍어서 뭐 튀긴 것처럼. 물론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우연의 효과를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뭐 이렇게까지 연출하진 않아도 되는데 자기 취향입니다. 그다음 이제 녹색을 활용을 해서 나무를 칠할 거예요. 나무를 칠하기 전에 선생님은 그림자를 먼저 좀 작업을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그림자라는 거는 그림에서 어두운 부분들 먼저 그린다는 거죠. 자, 붓을 빨아주고요. 붓 빨아주고 색깔을 빼려는 거죠. 그림자 색깔은 울트라마린이에요. 선생님 아까 여기다 짜놓은 울트라마린. 이번에 물통 팔레트를 이용할까요? 여기 안 보이잖아. 여기를 이용했군요. 자, 이 울트라마린입니다. 근데 울트라마린만 쓰면은 좀 너무 차가운 느낌이 좀 있어서 선생님 여기다가 바이올렛을 조금 섞습니다. 울트라마린과 바이올렛의 조합으로 어두운 톤, 그늘, 응달. 응달 오랜만에 들어보는 말이네요. 응달을 표현할 겁니다. 응달은 울트라마린. 아, 요거는 이붓으로 하면 조금 그런데 아무튼 그렇잖아요. 응달 너무 약하군요. 그림자를 왜 파란색으로 칠해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그늘은 색 온도가 낮습니다. 색 온도가 낮을수록 파래지잖아요. 아, 높을수록 파래지나? 아무튼 색 온도 때문에 그렇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선생님도 그렇게 파란색으로 직접 본 적은 없어요. 근데 그늘을 이렇게 울트라마린을 이용을 해서 먼저 작업을 해놓으면은 그림의 밝고 어둠이 뚜렷해져요. 그리고 좀 진한 부분 표현할 때도 이 색깔이 채도를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어두운 색감을 유지해주는 그런 효과가 또 있더라고요. 선생님 생각이에요. 그래서 먼저 얘로 모노톤으로 전체 그림에 어두운 음영을 잡아준다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여기다 꽃을 그릴 거고요. 지난번 자료 사진에는 꽃은 없었는데
제가 이번 주에 갔다 오니까 꽃이 뭐라고 할까 흐드러지게 피었다고 할까요? 많이 펴 있습니다. 울트라마린 색감이 좀더 있으면 좋겠다. 자, 그늘을 먼저 그리고 있습니다. 어두운 부분, 어두운 영역, 어두운 톤을 먼저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붓은 사실 여러분들한테 익숙하지 않은데 붓을 좀 다른 걸 바꿔볼까요?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뭐 되게 옛날 사람 쓰는 거 같잖아요 이거 이 붓으니까 자좀 현대적인 붓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도 사실 목이 잠겨가지고 조금 그랬는데 오늘은 지난주보다 더 많이 목이 잠긴 것 같아요 사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게 말할 일이 많지 않잖아요. 응? 뭐 이거 라디오 관련 뭐 방송 일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 아침부터 뭐 이렇게 떠들 일이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술 선생님들은 말로 학교 와서는 말을 별로 없어요. 선생님이 온라인 수업하면서 말이 엄청 많아졌어요. 온라인 수업하면서 상호 서로 이렇게 보면서 그릴 수 있는 게또 아니다 보니까. 선생님 혼자 이렇게 막 그리고 있으면은 학생들이 하고 있는지 반응이 없어서 그랬다가 나라도 계속 이거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되게 말이 많아졌더라고요. 빗을 이렇게 온 걸로 할 거고요. 여기에 커다란 나무에 그늘이 펼쳐지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가 아니 이렇게 큰 나무면은 막이 정도면 펼쳐질 것 같은데. 물론 많이 썼어. 원래 사진은 없었지만은 이 바닥에 이큰 나무에 의해서 생긴 그림자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네 이 골목길 전체를 그늘로 만들어 줄것 같아요. 나중에 한여름 되면은 그때도 한번 사진을 찍어서 여러분들 보여주고 싶은데 그때는 이미 종강을 했겠군요. 자, 여러분들 종강을 해도 카톡 캠북 단톡방에 나가지 않고 유지하고 있는 학생들은 그 이후 이어지는 수업 내지는 선생님 자료, 선생님 그림에 대한 소개를 계속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인원에 비해서 카톡방에 인원이 많죠? 우리가 이렇게 많지 않은데 이렇게 많나? 첫 학기 때부터 남아있는 학생도 있고요. 선생님이 처음 시작할 때 그때부터 있는 학생들도 있고 중간에 나간 학생들도 있고요. 너무 이제 자주 이제 띵띵띵 이렇게 울리면은 불편하니까 그럴 겁니다. 단톡방 굳이 나가지 않아도 돼요. 뭐 거기서 뭘 요구하는 건 아니니까 자료 같은 거 올려주고 선생님 그 그림에 대한 소개들 계속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 나가고 선생님 그 유튜브 오쌤의 어반 스케치를 구독을 해줘도 됩니다. 그러면은 선생님이 일주일에 한 장씩은 요즘 못하고 있구나.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업데이트되는 그림을 또 여러분들이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구독자 늘리려고 광고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구독자는 1,000명이 넘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한테도 좀 도움이 될수 있는 자료 제공을 위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선생님 이제 출강하는 학교 물론 이제 저 밑에 학교에서는 워낙 보안이 심해서 그 학교 그림을 보여줄 수는 없는데 다른 예술고 나가는 학교는 자유롭게 그림을 좀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 이런 그림들을 하고 있구나 다른 예고에서는. 그런 거 참고할 수 용으로 볼수 있죠. 나중에 이 부분도 전부 다 녹색 그린 계열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요. 미리 켜놔도 괜찮습니다. 한 5분 정도 5분에는 2분이네. 별도의 쉬는 시간을 갖지는 않을 거고요. 여러분들 50분에 자유롭게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진행해 주면 되겠고요.
그 시간에도 선생님 오늘은 잠깐 쉴게요. 밖에 나가서 물도 좀 먹고 목소리를 좀 가라앉히고 와야 될것 같아요. 목소리가 너무 가라앉아 있어서 어떻게 들릴지 잘 모르겠다. 그늘에 해당되는 부분, 응달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그런 부분을 다요 색깔로 넣고 있습니다. 나무도 전체가 다 닫혀있진 않고 이렇게 몇 군데 좀 뚫려있는데도 쓸 거라 이렇게 하는 부분이 조금씩 있는 거고요. 나무에도 물론 어두운 부분 요 색깔로 칠할 겁니다. 그리고 이쪽 담벼락 때문에 아이고 이 색깔 아닌데 담벼락 때문에 생긴 그림자 부분까지 하고 쉬었다 할게요. 자, 일단 10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할게요. 여러분들도 쉬었다가 다시 들어와도 되고요. 대기실이 없습니다. 자유롭게 들어와서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자, 10분 쉬었다 올게요. 그러면서 뭐 질문이라든가 물어보신 거 있으면은 자유롭게 얘기해도 돼요라고 하지만 지금까지 질문을 했던 학생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질문을 받을 준비가 사실 돼 있지도 않으면서 항상 선생님들은 질문을 하라고 하죠. 마이크는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선생님 지금 아무 말안 하고 채색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마이크 혹시 고장 났나? 그래서 선생님 말을 하고 있는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마이크 고장 났다 생각할까봐 계속 떠들면서 그리면 지금 정상 작동 중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제주도는 항상 바람이 분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는 바람이 불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달라 보이냐면 바다 색깔도 달라 보이고요. 바다에 바닥이 보입니다. 바닷가 바닥이 보인다고요? 동해나 서해에서는 뭐 항상 파도가 치기 때문에 바다 속을 볼 일은 없잖아요. 근데 어제처럼 바람이 안 부니까 바다 속이 보이는데요. 바다 속에 돌도 보이고 바닥에 그 해초류 같은 것도 보이고 물고기들 돌아다니는 것도 보이고 그랬어요. 그런 걸볼 일이 거의 없는데 그런 걸 어제는 그걸 봤네요. 바닥에 뭐 곰팡이 핀 것처럼 된것 같은 느낌도 살짝 들어요. 나무의 그림자가 이렇게 바닥에 쫙 깔리려면은 이게 시간이 낮 시간이어야 돼요. 정오. 그래야 그림자가 위에서 아래 떨어지겠죠. 요거는 선생님이 아침에 찍은 거라 아직 해가 중천에 뜬다는 표현을 만들까? 해가 아직 많이 뜨지기 전이에요. 그래서 구름이 좀 가려 있을 때 그때 찍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림이 쨍하지 않은 이유가 그겁니다. 근데 지금 선생님은 한낮의 어떤 느낌으로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쪽 꽃 쪽도 다 그늘로 들어가야 되는구나. 나무 그늘의 영역에 있어야 되는 거겠군요.
자, 이어서 한번 나무 어둠을 채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울트라마린에다가 아까 바이올렛이었죠? 여기는 오페라예요. 얘를 섞어도 보랏빛이 나옵니다. 이 색깔이 사실 조금 더 이쁘긴 해요. 나무의 어두운 부분을 먼저 칠해요. 녹색으로 어두운 부분 칠해도 되지 않나요? 맞아요. 근데 선생님이 녹색을 팔레트에 많이 갖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나무의 그늘, 나무의 어두운 톤, 나무의 응달. 이렇게 반복적으로 얘기 안 해도 되는데. 그 부분을 먼저 칠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나뭇잎을 묘사를 하는 거예요. 한 톤으로. 지금 그래서 전체로 모노톤 작업을 한다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입시미술 하시는 학생들도, 전공자 학생들도, 사실 그림 빨리 표현을 하려면은 어두운 색부터 들어갑니다. 우리가 소묘 배운 친구들이 있죠? 소묘법으로 접근을 해본다 그러면서도 어두운 흐름 먼저 깔아주잖아요. 근데 이제 입시미술하는 지금 전공자들, 디자인하는 학생들 보면은 어두운 데부터 안 깔아요. 밝은 데부터 들어가죠, 또. 그런 경우는 이제 컬러의 오염도가 심한 빨리 오염이 되는 색깔들, 밝은 데부터 먼저 이렇게 채색하고 들어가는 건데요. 큰 차이는 없지만은 선생님은 어두운 무선 채색법을 추천을 합니다. 물론 특정 개체에 따라서는 밝은 데부터 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특히 금속 질감이라든가 작년에 좀, 대학 재작년이겠군요. 유행했던 메카닉 표현, 기계 표현 같은 것들, 어둠을 우선으로 채색을 하는 게 굉장히 단시간 내에 표현이 되고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지금 쓰는 이런 어반 스케치에서도 어둠 우선 채색법을 실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차이는 없습니다. 큰 차이는 없어요. 취향이에요, 취향. 그리는 사람의 취향에 따라서. 난 밝은 데를 먼저 싹 깔아놓고 전체적인 분위기, 톤을 유지한 상태에서 어두운 데를 들어간다. 뭐 그렇게 해도 되는 거거든요. 여긴 좀 하늘이라 뚫려있는 부분이 있어야겠고요. 근데 선생님은 아무래도 입시미술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입시미술 쪽하고 좀 접목을 해서 하려고 이렇게 어두운 무선 채색법을 계속 밀고 있는 겁니다. 그때그때 달라요. 하여튼 채색을 하려는 그 기분과 느낌은 어떤 때는 뭐 밝은 데부터 막 이렇게 하고 싶은 때도 있을 테고. 별 중요한 거 아닌데 되게 오래 얘기를 하네. 왜냐면 이거 나무에 어두우면 칠하는 동안에는 뭔가 계속 멘트를 날리면서 때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즘 선생님 동영상 유튜브 동영상 편집하는 스타일이 실시간 편집을 해요. 정상 속도로 채색하는 방법으로. 그 전에는 한 10배속 내지는 15배속, 어떨 때는 20배속도 쓴 적도 있고요. 짧게 1분짜리 영상 만들 때는 거의 한 30배속으로 막 돌려야 됩니다. 그럼 막 화면 내에서 보시면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잘 보이지도 않아요. 도대체 어떻게 채색을 하는지 보이지도 않고 점점 변하는 그림만 보여요. 그래서 아니 그런 기교를 보여줄 게 아니라 정확하게 지금 어떻게 채색을 들어가고 있는지를 보여줘야겠다. 설명하는 게더 낫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서, 지난번 그 폭우 그린 거, 고뇌폭우 같은 경우는 실시간 편집을 한 거예요. 실시간 속도로 나가는 무배속 편집을 했습니다. 그 훨씬 보기는 좋아요. 시간도 그렇다고 길게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중간중간에 좀 변하는 부분을, 구간을 좀 넣은 거죠. 처음부터까지 안 자르고 그리는 게 아니라 조금씩 잘라가면서 편집을 했어요. 아직 뭐 별다른 피드백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보고서 그게 더 나아요. 그러면은 요 작업도 무배속 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붙은 이 노란 게 뭐냐면요. 천연 스펀지래요. 바닷가에 있는 천연 스펀지. 물기 닦아주는 정도로 쓰는 건데 별로 흡수가 좋지는 않은데요. 휴지를 말아서 거기다 꼽아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처음부터 그렇게 할걸 그랬나? 쟤는 좀 남겨놓고. 어떻게 보면 10만 원짜리 들어있는 스폰지였네, 천연 스폰지. 자, 이런 식으로 나무의 어두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컬러는 울트라마린과 바이올렛 혹은 오페라. 오페라를 쓰면은 그요 바이올렛 느낌, 그러니까 보라색
기운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조금 이제 오페라 양을 많이 쓰면은 좀 강한 보라색기가 나오는 거고, 적게 쓰면은 블루 계열, 울트라마린 컬러가 좀더 강하게 느껴지는 거고요. 강약 조절을 하기 위해서 오페라를 쓰는 이유입니다. 다 그래요? 다른 사람도 다 그래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나만, 선생님만 그래요. 선생님 방법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 생각할 때, 그림은 저렇게 하는 게 정석인가 보다. 정석은 없어요. 방법, 정답은 없습니다. 자기 스타일대로 자기 그림으로 만들어가는 거지. 그리고 이제 선생님 설명하는 부분은 그거의 수만 가지의 예 중에 하나일 뿐인 거예요. 수만 가지라고 표현하면 좀 그런가? 수백 가지라고 해야 될까요? 100가지도 안 그려봤잖아요. 선생님 좀 기법을 한 10가지도 안 해봤는데 무슨 그렇게까지 많이 예를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한 대여섯 가지 기법 중 하나예요. 전공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실기 대회 시즌이 돌아오고 있죠. 대회 시즌입니다. 대기실이 없긴 하지만은 3명은 개인 작업 중인가 봅니다. 네, 그래도 된다고 했으니까 좀 그래도 화면이 없으니까 조금 그렇긴 하네요. 다들 어디 갔지 하는 그런 느낌이 갑자기 들었어요. 개인 작업해도 됩니다. 잠깐 끊어도 되는 부분이 있고요. 여러분 인터넷 환경에 맞춰서 왜 자꾸 그렇게 강조하냐면은 그렇게 하래요. 그렇게 얘기를 하라고 해서. 첫 회 때, 온라인 수업할 때는, 수시로 출석 체크를 했어요. 수업 시작하고 나서 10분, 출석하는데도 10분 보내고, 2교시 시작할 때도 또 10분간 출석 체크하느라고 시간 보내고, 그러니까 정작 수업하는 시간은 한 30분도 안 되는 거예요.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은. 그래서, 특히 온라인은 조금 자율성이 좀 맡기자. 그리고 수업하는 선생님 재량껏 진행해 주세요. 라는 그런 부분으로, 출석 체크는 시작할 때 하고, 3교시 끝날 때 하는 부분입니다. 엄밀하게 따지면은 20분 늦게 들어와도 된다고 했으니까, 총 3시간은 아니잖아요. 아마 내년에는 좀이 온라인 수업이 좀 적어지겠죠. 지금 코로나도 조금씩 이제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 온라인 수업은, 물론 온라인 수업 첫해 때는 되게 재밌었어요. 이 컴퓨터로 수업을 한다는 게 얼마나 신기합니까? 특히 이제 줌으로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수업한다는 게 너무 재밌었고, 그때는 또 이제 40분, 45분하고 끊어졌어요. 지금 이게 업데이트돼서 이제 40분으로 또 줄었더라고요. 이게 인기가 있어지니까 이제 조금 가격을 높이려고 그랬나. 아무튼 40분쯤 되면은, 자, 여러분 이제 저곧 이게 끊길 거예요. 다시 재접속 준비해 주세요. 40분하고 딱 끊어지면은 다시 또 이제 재접속하고 막 해가지고 창 열고 또 들어온 학생들 확인하는 겁니다. 끊겼다가 이제 못 들어온 학생들 있는지 확인하고. 물론 이제 학교 줌 수업 방식은 이제 아마 무제한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놨겠죠. 이제 개인이 이제 할 경우에는 이게 얼마더라? 14달러인가요? 14달러였던가? 16달러였던가? 세금까지 해서 16달러였던 것 같은데. 그렇게 매달 결제를 해야 돼요. 그래야 무제한으로 중간에 끊기지 않고 이 수업이 가능합니다. 근데 지난달에 딱한번 수업했잖아요. 온라인 수업. 그한번 수업했는데도 결제가 이루어졌어요. 좀 아깝잖아요. 매주 하면 좋은데. 지금 요번 것도 지난주에 결제하고 두 번째 하잖아요. 다음 주하고 하면 딱네 번. 그래도 네 번은 하는구나. 그럼 좀덜 아깝고요. 자, 이렇게 어두운 부분을 울트라마린 블루 계열을 이용을 해서 나무의 그늘 작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늘 작업이 미리 돼 있으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밝은 부분만 찾아도 자연스럽게 그늘 작업 해놓은 부분들은 어두운 면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1차 작업이 끝났고요. 이거 한 중간 과정 사진 하나 찍어놔야겠는데요. 과정 사진 이따 못본 학생들도 한번 보여줄 겸. 자, 이렇게 해서 1차 초벌 작업이 다 끝난 겁니다. 붓을 조금 세척을 하고요. 물 많아져서 불안해요. 우리가
입시미술하는 친구들은 이제 더큰 물통을 쓸 테니만은 원 스케치 때는 이렇게 많은 물은 필요 없습니다. 엎질르면 이게 수업이 중단될지도 몰라요. 자, 이게 파레트 닦는 방법. 그냥 붓으로 이렇게 닦고요. 착색이 되는 게 조금 아쉽네. 자, 이렇게 닦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파레트 처음 사가지고 쓰는데 이런 색깔 이렇게 착색이 돼 버리면은 지우개로 지워주면 됩니다. 여기 가지고 있는 지우개들로 여기 지워져요. 이렇게 얘기해놓고 안 지워지면은 자 예를 들어서 빨간 지우개네 이거. 이렇게 하면 지워집니다. 착색된 부분이 그게 보이나요? 좀 지워졌죠? 이런 식으로 지우개를 이용해서 팔레트에 자국 지워내는 겁니다. 전공자 학생들 자기 팔레트 물감 쓰다 보니까 너무 색깔이 많이 착색이 됐어요. 지우개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나뭇가지 하고 두 번째 작업도 해야겠죠. 오늘 두 가지 시범을 보여서 자동차까지 채색을 해봐야 돼서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그렇게 해서 꼼꼼하게 채색 나가면 되겠고요. 자, 녹색은 쌤이 그린하고 이게 후커스 그린, 비리디안 요세 가지가 짜여져 있습니다. 좋아하는 색깔 이렇게 깔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비리디안은 아주 진한 녹색 그두 가지 조합으로 채색을 하는 거고요. 좀 밝은 부분은 여기 있는 그린, 포먼트 그린, 연두색. 예, 쓰는 거 그렇습니다. 두 개씩 조합을 하는 거예요. 요거랑 비리디안 섞으면은 요런 느낌이 나오는 거고요. 세 개를 다 섞으면은 사실 좀 탁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잘 조절해서 사용해 줍니다. 먼저, 밝은 부분, 요 그린 이용해서 밝은 부분 먼저. 아, 또 옛날 붓 들었네. 옛날 붓을 들었어요. 찍는 겁니다. 이렇게 나뭇잎 그리는 거예요. 나무 어떻게 잘 그려요? 나뭇잎 하나하나 다 그리면 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나무를 펴려야 돼. 근데 그게 어려우니까 나뭇잎을 다 그리지 않으면서 나무처럼 그리는 방법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하고 있는 어두운 부분을 먼저 잡고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새싹? 새싹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지금 마이크를 건드렸죠? 새로 나온 오렌지 새로 핀 이파리들을 먼저 그립니다. 그게 가장 이제 파릇파릇한 녹색한 그런 애들일 거 아니에요? 한 번에 다 칠해도 되지 않아요? 맞아요. 이렇게 한 번에 다 칠해도 되겠네요. 근데 그러면 좀 재미가 없으니까 이렇게 마치 나뭇잎을 그리는 듯한 느낌으로 그리네요. 그러면 물자국도 나고 붓자국도 나고 그런 자국들이 나무를 자연스럽게 만들어 줍니다. 다칠해도 상관없는 건데. 자, 요 스모커붓은 한쪽으로 쓰면 이 붓이 탄력이 좀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돌려가면서 쓰는 게 좋습니다. 너무 한쪽으로만 마모되게 쓰기는 좋지 않고요. 이 붓 별로라고 하면서 자꾸 붓 자랑하고 있죠. 자, 비리디안도 중간중간에 좀 섞어서 살짝 좀 채도를 높여주고요. 가장 자연스러운 나무 색깔은 후커스 그린이에요. 이거는 자, 이 붓의 특징 이렇게 눕혀서 사용했을 때이붓 끝쪽만 진해져요. 한국화 기법이 그렇습니다. 붓을 이용해서 채색을 할 때. 그래서 여기 아주 참게 잘 되기 때문에 이런 붓을 이용했을 때 그런 채색법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물방울이 맺히더라도 어두운 쪽에 맺히게 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더 입체감, 나무의 입체감이 나옵니다. 어두운 쪽에 물방울이 맺히게끔. 그 수분법으로 채색을 하는 거고 살짝 젖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가 자연스럽게 지가 알아서 번져서 안착이 돼요. 그리고 아까 울트라마린으로 미리 잡아놓던 어두움, 특히 어둠을 크게 막 계산하면서 칠하지 않아도 그 부분의 색깔이 좀더 진해 보이잖아요. 자연스럽게 진한 나무 색깔이 되는 거예요. 나뭇잎. 더 밝게 하려면 살짝 옐로우를 조금 섞어주면은 조금 더 그린 계열, 그리니쉬 옐로우 계열 쪽이 좀 나오죠. 우리가 팔레트에 색깔이 많지 않기 때문에 표란 색을 살짝 만들어가면서 쓰는 겁니다. 자, 노란색, 옐로우가 조금 섞인 그린, 연두색, 연두빛. 우리가 물감 전공자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리니쉬 옐로우 계열이라고 봐도 됩니다. 오렌지를 살짝 섞어도 느낌이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나무 하나에 이건 뭐 녹색만 있는 게 아니라 노란색도 보이고
주황빛도 보이고 오렌지빛도 보이고 여러 색깔이 보이게끔 채색을 하는 기법입니다. 오렌지 너무 많이 쓰면은 병든 나무 같이 돼요. 오렌지는 적당하게. 자, 이 정도 해주고 이제 작은 나뭇잎을 자, 현대 붓을 이용을 해서 비리디안을 쓰겠습니다. 비리디안과 그린 섞어서 요거는 이따가 이쪽 장미 덩굴 쪽에도 이 색깔을 쓸 거예요. 나머지 이제 남은 부분들 다 이걸 얘로 이제 처리가 가능한 거죠. 많이 그리는 거예요. 그냥 점점점점점 해서 나무 어떻게 잘 그려요? 오래 그리면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었죠. 그림 어떻게 해야 그림을 잘 그리나요? 라면 오래 그리면 됩니다. 오래 그린 그림은 그만큼 밀도도 높고요. 잘 그릴 수밖에 없잖아요. 오래오래 관찰하면서 그리는 거라. 다만 이제 우리나라 입시 미술은 제한 시간 내 누가 더 빨리 잘 그리냐는 싸움이기 때문에 오래 그리면 안 되죠. 근데 이렇게 취미로 내가 좋아서 하는 그림 같은 경우는 뭐 조급하게 막 그리지 말고요. 천천히 느긋하게 자연을 관찰하면서 이게 현장 스케치라면은 현장의 어떤 기분을 느껴가면서 그렇게 그리는 겁니다. 물론 이제 선생님은 시간이 수업이니까 시범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너무 한두 컵 짤 수도 없고 그러면서 조금 빨리 그리는 부분이겠고요. 여러분들은 꼭 요번 시간에 다 완성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그림 그리는 재미를 느껴가면서 그려보기 바랍니다. 그림 그리는 재미를 느껴가면서. 이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녹음 중인가 근데. 다행이군요. 아, 녹음 중이었구나. 난또 녹음이 안 되고 있는 줄 알고. 그러면 지금 이 비디오 카메라로도 녹음된 목소리를 써야 되는데 굉장히 안 좋아요. 목소리가 가뜩이나 목도 잠겨 있는데 그래서 마이크를 꼭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했죠? 아, 그림 그리는 재미를 느끼라. 자, 보라색도 살짝 써보고, 아니 보라색은 이미 깔려 있었는데 보라색은 생략하겠습니다. 비리디안으로 계속 어두운 부분을 처리해 들어가도록 할게요. 왜냐면 여기서 또 보라색을 녹색하고 섞여서 들어가면은 채도가 확 떨어져 버려요. 탁색이 나온다는 거죠. 이미 색 컬러가 세 가지 색깔을 넘어 버리잖아요. 여러분들 유채화물감으로 그림을 그릴 때 안탁하게 탁해지는 부분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은 물감을 두개 이상 섞지 않는 겁니다. 딱 섞어도 색깔 두 개로 섞는 그런 조합으로 그리는 게 탁해지지 않고요. 일단 물감이 두 개가 이미 섞여져 있는 색깔 위에 한 색깔이 더 들어와 버리면은 탁해진다고 보여져요. 레드 계열은 그냥 한 가지 색깔만 쓰는 게 좋습니다. 레드 계열이 가장 빨리 탁해지는 색깔이에요. 그리고 오염도가 빨리 높아지는 색깔이 옐로 계열이어서 내 그림에 옐로가 좀 많이 있다 그러면은 옐로 계열을 먼저 칠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팔레트가 오염이 돼도 옐로는 옐로처럼 안 보이고 뭔가 조금 탁한 느낌이 드는데 그런 거 있어요. 입시 미술하는 친구들 학원에서 그런 경우 많이 있지 않나요? 아주 깨끗한 노란색 써야 되는데 바로 이제 붓으로 딱 빨고서 딱 시작했는데 더러워. 그리고 노란색이 아니라 녹색이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팔레트나 혹은 물통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자, 나무를 그리고 있어요. 이 풍성한 나무. 이 장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나무가 주제죠. 그래서 나무에다가 지금 많은 시간을 들여서 나뭇잎을 점점점점점점 그리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은 30분까지만 묘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자동차 채색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 진행하는 이 작업들은 녹화 중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 우리 캠공 수업이 끝난 이후에도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때까지 선생님들이 다 마무리를 해서 그려놔야 되는 거겠죠. 네, 조금 늦어지고 있어요. 지난주 스케치 영상도 아직 편집을 못했는데요. 다른 거 아니라고. 아, 그 포구, 고뇌 포구도 지금 컬러링은 다 편집이 돼 있는데 아직 자막을 못 써가지고요. 대본을 못 써가서 대기 중에 있습니다. 물론 지금처럼 그냥 실시간으로 떠들면서 그리는 거는 굳이 대본이 필요 없어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면서 쓰는 거니까. 근데 이제 더빙하지 않은 영상들은 뭐라도 좀 얘기 설명을 하면서 영상을 만들어야 될거 아니에요. 또할 얘기가 마땅치 않아서 그거 쓰는 게 오래 걸려요. 그리고 이제 쌤이 타이핑을 이렇게 빨리 칠수 있는 그런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오래 걸리고, 지금 그리면서 손에 살짝 땀이 나는데, 이 경우, 이쪽 부분 채색할 때, 손에서 묻어나온 땀 때문에, 채색이 잘안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살짝 가리고 해야 될것 같아요. 특히 여름에, 이제 몸에, 손에 땀, 특히 다한증 있는 친구들은 손에 굉장히 땀이 많이 나요. 그림 그릴 때 보면은 채색이 잘안 돼. 기름기가 종이에 배어가지고, 그 부분만 채색이 좀 이상하게 나올 때가 있어요. 자, 나무 이미 어두운 부분이 작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색 하나로 단순하게 적어도 그 채색을 해 나가도 나무의 입체감을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점, 그거를 선생님이 지금 시범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요 나무에도 좀 튀기게 해도 괜찮지 않아요? 맞아요. 잘 튀기면 됩니다. 하늘에 안 튀기게끔 휴지로 잘 이렇게 가리고 나서 튀겨줘도 돼요. 그리고 몇개 하늘에 좀 튀어도 자연스러워요. 좀, 이, 나뭇잎이 흩날린다는 느낌도 가질 수 있잖아요. 뭐그 정도로 나무가 약하진 않겠지만은. 다른 데 채색하지 말고 이렇게 남겨놓을까요? 이렇게 나무만 딱 그려놔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건 개인적인 생각. 채도를 높이고 싶을 때는 비리디안을 조금 섞고요. 채도가 너무 높아진 것 같다 그러면은 포커스 그린을 섞고 그린에다가 섞어주는 조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그린. 그린의 양을 늘려주면 색이 조금 더 차분해지는 느낌이 있죠. 그거를 그리면서 그리는 사람이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를 강약 조절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면 이제 질문에 대한 답이 하나 더 생기네요. 어떻게 하면 그림 잘 그려요? 오래 그리고요. 오래 그리고 오래 그린다는 얘기는 관찰을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강약 조절. 힘을 줬다 뺐다. 그러면 그림이 전체적으로 리듬이 생긴다고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나무는 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뭇잎들 점을 얼만큼 많이 찍느냐에 따라 가지고 나무의 밀도가 좋아지는 거예요. 물론 이제 톤의 흐름으로 이렇게 나뭇잎 다안 그리고 은은하게 번지는 느낌으로 그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리는 사람이 어떤 방법을 선호하느냐의 차이예요. 선생님은 이런 방법을 선호해요. 그냥 나뭇잎 다 그리는 방법. 인물화 그릴 때도 머리카락을 이렇게 톤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선생님은 한올한올다 그리는 거를 선호합니다. 물론 이제 그 많은 머리카락 다 그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결을 다 표현을 하면서 한다는 거죠. 그거와 지금 비슷한 맥락으로 나무를 그릴 때도 나무의 덩어리도 물론 표현을 하겠지만은 그냥 나뭇잎 하나하나 찍어주는 그거에 더 재미있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미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면 그림 잘 그려요? 재밌게 그리면 됩니다. 보라색이 살짝살짝 이렇게 묻어나와 보여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보라색. 울트라마린으로 만드는 그 어두운 톤, 그늘 톤을 다 메꿔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다 메꾸기도 어렵고, 조금씩 그
구멍이 나 있어도 된다는 거죠. 네. 나갔다 들어오는 중이었군요. 네. 괜찮습니다. 네. 띵동 하는 소리를 되게 오랜만에 들은 것 같아요. 그럼 시험삼아서 나갔다 한 번씩 들어올까요? 그러면은 들어올 때마다 띵동 그런 소리가 나요. 그럼 나갈 때도 아까 그럼 그 부점이 나갈 때 나는 소리였군요. 아까 뭐가 띵 그린 것 같은데 어디서 나는 소리지? 그래서 핸드폰도 살펴보고 살폈는데 아무 뭐가 없어서 그랬더니 그게 그런 소리였습니다. 자, 이렇게 나무의 큰 어둠 보여지는 부분이 이루어졌고요. 나무 묘사는 여기까지 합니다. 왜? 더 찾을 수 있지 않나요? 맞아요. 더 찾을 수 있지만 그럼 그림이 너무 무거워져요. 네? 어반 스케치가 이렇게 무거운 그림 스타일을 만드는 게 아니고 담채화예요. 연하게 채색을 하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무겁게 그리지 않고요. 장미 덩쿨 이 부분만 더 그렸습니다. 물론 여기 나중에 빨간 장미는 찍어야 돼요. 흰색에다가 빨간색을 좀 묻혀서 찍거나 흰색으로 먼저 찍어놓고 나중에 빨간색을 입히거나 해서 물론 이때 지난 시간 촬영했던 그림에는 꽃이 피기 직전이었고요. 지난주 이번 주에 갔다 왔을 때는 빨간 꽃과 보라색 꽃명은 잘 모르겠고 그 네이버 검색하면 나오는데 꽃 촬영해가지고 이렇게 이미지 검색하면 무슨 꽃인지 알려주는 그 어플 있지 않나요? 그렇게 해서 알아볼 걸. 다음 주까지 피어 있으면은 대면 수업도 알려줄게요. 그 꽃의 이름을 알고 싶으면 대면 수업 때꼭 나와야 된다는 얘기. 꼭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꽃안 궁금한데요. 꽃색을 선명하게 만들려면은 꽃 부분을 하얗게 남겨놓고 채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선생님 그렇게는 안 하고 나중에 꽃만 찍어주려고요. 꽃만 특정 색으로 해서 특정 색이라고 하자 화이트죠. 흰색으로 만들어주려고 이쪽 덩굴만 하고 있는 겁니다. 비리디안 좀 섞어서 비리디안과 포커스 섞어서 어두운 부분까지. 이 그림자 경계선은 좀 강조해 주는 게딱요 지금 나무의 그림자 안에 범위에 얘가 속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안 칠해요. 맞아요. 여기 또그또 변한 게 있다면요. 그때 갔을 때는 여기 전봇대에 이 나무 덩굴이 높이 이렇게 자라고 있었잖아요. 요번 주 갔을 때 보니까 이걸 다싹다 잘라냈더라고요. 아마 이 전봇대에 나뭇잎이 덩굴이 자라면은 뭐 위험한가 봐요. 여기 점검하기도 힘들고 뭐 그렇겠죠. 그래서 이따가 사진 보여준다 했는데 여기 깨끗하게 다 깎아놨습니다. 이제 전봇대에 묻어있던 이 나무 덩굴들. 그럼 이거 선생님 다음 주에 가져가서 그 앞에서는 인증샷 찍을 건데 전봇대에 있던 나무 다 어디 갔나 생각할 거 아니에요. 없는 걸 그렸어. 왜? 그리고 선생님 고네포구에 있는 등대 빨간 등대 그 앞에서 이렇게 딱 찍으면 되게 이쁘거든요. 좌우 대칭으로 해가지고 그 등대 바로 옆에다가 구명 무슨 박스를 설치해 놨어요. 물론 이제 거기가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혹시 이제 구조 전환이 됐을 때 빨리 던져주라고만 하는 그런 부분으로 만들어 놨겠지만은 살짝 아쉬운 건아 빨간 등대가만 있을 때가 이쁜데 그게 생뚱맞게 그 노란색 빨간색 섞여 있는 구명 장비 박스가 딱 생겨버리니까 이제 사진은 여기서 다 찍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안전이 더 중요하니까 그렇게 한 거겠지만요. 자, 호커스 그린과 오렌지를 조금 섞은 색깔로 멀리 있는 나무들을 칠할 겁니다. 수목들. 그럼 이게 살짝 톤 다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칠하기가 수월합니다. 오렌지를 섞은 그린 계열, 보통 이제 올리브 그린 계열이 이런 느낌이 나오는데 파리테 그런 색깔을
없기 때문에 만들어 쓰는 거죠. 저 뒤쪽에 있는 수목재. 여기 뒤에도 나무가 있네요. 그것도 뒤쪽에 있는 느낌으로. 여기 원래 나무가 있었던가? 사진에 여기 뒤에 건물 집 하나 있는데요. 그 집은 생략을 한 겁니다. 그림 그릴 때 어떤 또 장점이 그리는 사람이 구도를 바꿀 수 있다는 점. 물론 이제 이 어반 스케치 하는 사람들은 현장을 그림, 뭐 현장을 살짝 그려야 되고 그런 게 있는데, 취미로 생각하는 선생님의 어반 스케치는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리는 거예요. 뒤에 봐서 너무 현대적인 건축물이 좀 부자연스럽다. 그럼 자연스럽게 생략을 해도 되는 건데, 일부 작가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거 안 그리면 큰일 나는 줄 알더라고. 왜 똑같이 안 그렸냐는 식의 어떤 비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똑같이 그릴 거면 사진 찍어야지. 뭘 그림을 그려? 아이고, 20분까지 한다고 해놓고서 30분까지 얘를 밀고 있었네. 자, 첫 번째 스케치는 시범은 최적 시범은 여기까지예요. 자, 그리고 이제 뒤로 돌려서